안녕하세요. 드셔접니다. 오늘은 이 무릎 나온 청바지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볼게요. 보통 청바지는 특별하게 지저분하게 입지 않은 이상은 두번 입고 세탁을 하죠. 저만 그런가요? 근데 한번 입고 다음번에 다시 입을 때면 바로 세탁해서 입는 청바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릎 부분이 이렇게 헐거워져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 자체는 순수하게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몇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이 정보를 접한 후에 한번 따라해보고 효과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이렇게 분무기, 소주, 수건, 그리고 다리미가 필요해요. 혹시 다리미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도 괜찮고요. 일단 소주를 이렇게 분무기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수건을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접은 후에 여기에 분무기에 담아놓은 소주를 살짝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 이걸 이렇게 청바지의 안쪽으로 넣어서 무릎 부분에 맞춰주고 이번에는 청바지 바깥쪽 무릎 부분에 다시 분무기에 담은 소주를 살짝 뿌려준 다음 다리미를 이용해 이렇게 꾹 눌러주면서 다려주는 방식으로 젖은 부분이 마를 때까지 해주면 끝! 이때 물 대신 소주가 필요한 이유는 소주에 에탄올 성분이 섬유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또 여기에 다리미의 열이 가해지면 청바지 섬유의 탄력성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짜잔! 어때요? 헐거워 보였던 무릎 부분의 상태가 훨씬 양호해졌죠? 그럼 청바지를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청바지 무릎 부분의 탄력성이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